네, 안녕하세요. 7월 1일 최애를 만나다 시작합니다. 오늘 시장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래도 조금 나름 괜찮은 섹터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유통업주인데요. 오늘은 김명주 애널리스트 김민진 차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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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장이 좋지 않아서 네. 오프닝을 짧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항상 막 뱅하 이러다가 아, 요새 그 맞아요. 텐션이 많이 떨어졌어요. 아, 함부로 이렇게 좀 밝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도 있어가지고. 네, 이게 좀, 밝게 해요 그냥. 아, 그래요? 안 좋을 때는 안녕하세요고요. 좋을 때는 뱅하로 시작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아까 시작하기 전에 그래도 유통업은 조금 나았다 이런 네. 말씀을 하셔가지고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점점 더 심해지고 네. 있어요. 인플레이션 우려도 크고요.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좀더 심각해질 때,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 좀 약화될 때, 각각 비교해서 유통주별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유통주는 만약에 정말 극단적인 만약에 리세션이 오면은 네. 이거는 뭐 유통뿐만 아니라 이제 그렇죠. 아예 경기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할 네. 말은 없는데, 저희가 이제 소비 얘기를 하는 물가상승 구간에는 음식료가 수혜를 받고, 네. 그리고 유통도 수혜를 받습니다. 이게 수혜라고 보기까지는 사실은 어려운데, 유통 같은 경우는 유통마진을 먹는 회사여가지고, 네. 이제 물 판매 가격이 높아지면은, 사실은 이제 매입하는 가격도 높아져요. 근데 그만큼 이제 마진이 좀 늘어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게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관점에서는 이제 음식료 다음으로 유통을 보통 방어주, 그리고 이제 수혜주로 보는데, 네. 저희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이게 모든 유통주가 다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이게 우선 인플레이션 우려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소비를 가장 줄이기 좀 걱정되는 부분이 백화점. 그렇죠. 비싼 네, 것들이죠. 네. 백화점은 사실은 주가가 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못 갔고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롯데쇼핑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편의점 종목을 보면은 주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이게 소비자가 만약에 소비자분들이 이제 물가가 많이 올라도 저희가 생필품은 사실은 정말 끝단의 소비를 줄이는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할인점은 어떻게 보면은 할인점의 소비를 줄인다는 거는 정말 경기가 안 좋다는 그렇죠. 뜻이에요. 지금은 이제 물론 이제 주식시장은 정말 리세션을 반영을 했지만, 저희의 실생활은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기 때문에, 이게 할인점 기업은 상대적으로 주가가 양호하고, 그중에서도 시장에서 기대감이 보통 낮았던 롯데쇼핑, 네. 그리고 롯데쇼핑이 아까 농담식으로도 말씀드렸는데 과거 10개년치가 부진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10개년이 부진을 하면은 회사가 체질 개선을 해요. 네. 그 부분이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좀 부각이 되기 때문에 롯데쇼핑이 최근에 주가가 좋았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이제 학교를 가기 네. 때문에 편의점 BJF가 좀 좋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물가가 조금 더 올라가면은 뭐 전반적으로 유통주들에 대한 눈높이가 뭐 조금은 좀안 좋게 봐야 될 건지, 오히려 물가 상승률이 낮아져야지 좋아질 건지, 이것에 대한 상관관계가 되게 애매할 것 같은데요. 애매하죠. 근데 네. 만약에 과거의 주가 퍼포먼스를 보면은, 유통 같은 경우는 물가가 높을 때, 이게 만약에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저희는 인플레이션을 얘기를 하지, 그렇죠. 얘기는 스태그플레이션은 안 하죠. 이제 아직까지. 주식시장에는 반영돼 있지만, 저희 이제 경기 데이터로 보면 아직 예. 스태그까지는 네.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에 스태그가 오면은 유통도 죽어요. 이거는 맞아요. 네. 왜냐면은 이거 소비가 아예 죽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유통도 죽는데, 인플레이션 구간에서는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물가가 오르는 정말 인플레이션 구간에서는 과거 경험상 유통이 수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서는 수혜다. 근데 만약에 스태그가 오면은 이거는 뭐 유통의 걱정이 아니라 경제를 걱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모두 이제 내려앉는 그림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실적부터 좀 살펴보면서 네. 들어갈까요? 네. 네. 2분기 실적 어떻게 좀 추정을 하고 계세요? 아, 유통업종 전체가. 2분기는 이제 할인점은 안 좋아요. 아, 할인점이 안 대형마트 좋은 이유는, 네, 마트가 쪽이죠. 안 좋아요. 네. 이제 뭐 왜요? 이마트나 롯데가 안 좋은데, 우리나라는 이제 마트, 저희가 유통사가 보통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2분기 때는 종부세를 내요. 네, 이제 세금 부담이 좀 늘어나고요. 근데 뭐 롯데 같은 케이스는 좀 특이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둘다 양사가 좀 종부세 부담이 들어가고, 근데 이제 할인점을 빼고 이제 봤을 때 다른 기업들 실적을 보면은 편의점은 좋아요. 근데 물론 GS 리테일까지 좀 복잡한 회사는 좀 빼고 봐야 되겠지만, 네. 편의점 부분만 보면은 우선은 뭐 BGF 리테일 실적 좋고, 아마 GS도 편의점 부분은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백화점 같은 경우는 주가랑 정말 다르게 실적은 좋습니다. 좋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면세 같은 경우는 뭐잘 아시는 것처럼 아직까지 이제 중국 분들이 네.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네. 딸국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실적은 부진이
1분기랑 비슷한 흐름으로 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트 쪽에 뭐 실적이 이 종부세 때문에 안 좋다. 이거는 네. 뭐 어차피 이제 특이 케이스고 네. 영업적인 측면으로서의 움직임은 좀 좋은 상황인지도 궁금해요. 영업적인 부분은 작년 물론 이제 과거 대비해서 보면은 많이 나아졌어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엄청나게 뭐 큰 성장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데 이게 과거에 이제 마트를 보면은 저희가 기존점이라는 얘기를 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매장이 이제 지금 매장이 있고 그리고 동일 기간에 이제 매장이 있었을 때 그 매장의 성장률을 네. 저희가 동일점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마트나 롯데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그 할인점이 기존점이 거의 과거 7년, 10년 역성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때 특수 기간을 뺐을 때는 역성장을 했는데 네. 지금 이제 최근의 기존점 트렌드를 보면은 당연히 물가 때문에 플러스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엄청난 물가의 수혜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기존점 자체가 톤이 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얘기를 했던 방어주라고 네.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역성장을 하다가 지금 2분기 그리고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제 플러스 흐름을 계속 이어갈 것 같고 이렇게 봤을 때는 영업 환경이 과거보다는 낫다라고 저희가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대형마트 휴일 영업 관련해가지고 네. 그것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 일수가 크게 느는 게 아니잖아요. 아닌가요? 좀 보통 네. 마트 언제 가세요? 아 주말에 맞습니다. 그렇죠. 보통 주말에 지금 이제 의무 휴업이 들어가는 게 주말에 보통 네. 이제 지자체마다 네네. 좀 다르기는 한데 거의 주말이죠. 네, 네. 저희가 이제 보통 수도권은 이제 주말로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예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제 과거 10년치 마트는 기존 좀 역성장을 했어요. 네. 그럼 주말 하나가 보통 영향을 미치는 게 2%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주말 이틀 쉬고 있으니까 이게 만약에 플러스가 되면은 네. 4%가 돼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큰데요? 지금 이제 저희 물가 수준이 물론 이게 저희가 체감하는 물가는 훨씬 높지만 공식적으로 나오는 데이터를 보면은 한 3, 4%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마트의 기존점도 그 정도예요, 지금. 여기다가 그럼 4%를 얹으면은 이게 7%, 8%가 돼요. 근데 마트 산업이 이 정도로 성장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이제 의무 휴업이 풀리게 되면은 마트는 네. 엄청난 수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너무 이제 규제이기 때문에 그 시점을 좀 예측을 하기는 어렵고 그런 부분 가지고 저희가 투자 포인트를 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네. 이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진 않는데 만약에 이게 풀리게 되면은 마트는 굉장히 수혜를 받습니다. 가장 좀 요일이 네. 변하면은 예를 들어서 요일이 네. 변해도 수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수혜일까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정확하게 요일이 이렇게 평일이랑 그 주말에 그 기존점을 좀 알기는 어려운데 네, 보통 주말은 저희가 1.5에서 2%라고 얘기를 하고 평일은 아마 0%에서 1% 미만일 거예요. 예. 그러면은 뭐 이제 평일이랑 주말을 비교하면은 차이가 한 1% 그렇겠네요. 정도 날 것 같아요. 네. 그것도 뭐 굉장히 수혜겠네요. 크죠. 예. 네. 대형 마트 중에서 가장 실적이 영업이익이 좋은 데는 지금 현재 어디예요? 이야 모두 안 좋아가지고 이게 그나마 모두 안 좋아서 이게 보통 이제 한국에 이제 마트사는 네. 저희가 롯데랑 이마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회사는 어떻게 보면 유통의 약간 공룡 같은 기업이어가지고 실적 이제 회사의 실적으로 보면은 되게 좀 애매해요. 이게 마트 말고도 이제 롯데 그렇죠. 같은 경우는 백화점도 있고 시네마도 그렇죠. 있고. 네. 이마트 같은 경우는 스타벅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이마트 24도 있고 하는데 만약에 연결 기준으로 실적을 보면은 롯데가 낫습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제가 자료로도 말씀드렸지만 뭐 굉장히 좀 안 좋은 실적을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롯데 같은 경우는 모든 부분이 마트 비슷한 결로 가고 다 하겠지만 롯데는 시네마가 있습니다. 그럼 시네마가 과거에 적자를 냈던 것보다 좀 나은 실적을 낼 거고 그리고 백화점. 백화점도 좋죠. 네, 백화점이 좋아요. 백화점 가시죠. 그렇죠. 특히나 이렇게 네. 여름에 덥거나 습할 때는 네. 그런 백화점 많이 맞아요. 돌긴 하죠. 저희가 리오프닝을 시작을 한 게 본격적으로는 2분기부터거든요. 네. 네. 근데 의류가 한 바퀴를 돌아요. 저희가 옷을 말이에요? 구매를 시작을 하면은 네네. 여름 옷을 사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가을 옷을 사요. 그리고 겨울 사고 봄까지 가요. 봄까지는. 그래서 물론 백화점이 저번에도 처음에 나왔을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해외여행이 본격화가 되면은 좀 빠지는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도 이게 좀 경착륙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게 소비자들이 지금 구매를 시작하는 거는 여름 옷입니다. 그러면은 가을 겨울까지 가요. 사실 뭐 끝나지 않나라는 우려감도 좀 있었는데 네. 그런 거 생각하면은 기대 요인은 좀 있는 것 같고 저희가 이제 뭐 오프라인 쪽 얘기를 많이 했고 면세는 네. 뭐
다들 이제 안 좋고 아, 중국 그쵸. 영향이 크니까 네. 뭐 그거 언제 좋아질지는 뭐 누구도 모르는 사실 쉽지 않은 거고요. 예측하기 힘들죠. 그렇죠.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온라인 쪽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온라인 주요 뭐 비상장사도 그렇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눈높이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고 그쵸. 이것이 정말 산업의 성장성에 대한 둔화라든지 아니면 이제는 온라인 뭐 쉽지 않은 거냐 이런 눈높이까지 낮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가요? 이게 첫 번째는 시장의 성장이 둔화되는 거는 맞아요. 이제 코로나 때 시장이 성장을 했던 거는 거의 19% 성장을 했는데 1분기 때 시장이 성장을 한 거는 12% 정도 성장을 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침투율이라고 하는데 네. 전체 소매에서 온라인으로 구매되는 비중이 네. 올해 끝나면 38%가 됩니다. 자동차를 빼면 40%가 넘어가요. 네. 그러면 시장 성장이 지금 1분기 때 이 정도로 꺾였는데 이게 일회적인 거냐 아니면 온고잉 하는 팩터냐 라고 하면은 계속 간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온라인 기업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적자죠. 그렇죠. 지금 네. 네, 대부분이 적자예요. 네. 뭐 한 몇 개 기업은 흑자긴 한데 네. 대부분이 적자인데 여기서 올가닉 성장이 꺾이게 되면은 이거는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겠네요. 그러면은 온라인 기업들의 기업 가치는 사실은 예전보다는 눈높이가 낮아지는 게 맞고요. 그리고 대부분 기업이 적자고 차입을 해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네. 금리 상승이 올라가면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사실은 시장의 문제도 있고 금리의 문제도 있고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복합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그 기업들이 차입을 해야 되는 적자 기업이고 MS를 키워서 규모의 경제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상황적으로 되게 불리한 상황은 맞아요. 사실 빨리 상장을 시켜서 나갔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지금 몇몇 개 기업들이 굉장히 골치 아픈 것 같아요. 이게 모든 게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그러니까요. 아쉽습니다. 네. 사실 이제 뭐 저희가 유통업 종군들은 워낙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네. 최근에 좀 화장품 쪽 이슈가 많았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화장품은 저는 이제 잘 모르니까 네. 정사원님 궁금한 화장품 이런 것들 좀 많을 것 같아요. 궁금한 거요? 네. 제가 지금 아까 올려주신 자료를 좀 봤었는데 보니까 중국에서의 어떤 국내 브랜드의 입지가 조금 안 좋다 이런 네, 얘기가 맞아요. 있어요. 제가 예전에 중국 갔을 때는 국내 화장품 가져가는 게 정말 큰 선물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때는 약간 영상하면 좋아하셨죠. 뭐 지인이 있어요 거기? 아니 그건 아닌데 그냥. 옛날에 막 그 고등학교 예, 때 예. 문화체험 이런 거 한 적 있어가지고 근데 그때 막 미샹가? 네. 거기에 그 무슨 중국인들이 진짜 좋아하는 국내 화장품이 있었어요. 그때는 아마 제 생각엔 미샤랑 이니스프리. 그런 것들이 그때는 약간 중저가를 네. 되게 좋아하시다가 네. 중국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약간 럭셔리로 갔어요. 네. 하지만 요즘에는 국내 네. 브랜드가 좀 안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이게 사실은 브랜드력이 한국, 중국도 성장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중국의 브랜드들도 굉장히 많아요. 경제가 성장을 하면 예전에 한국의 화장품 시장을 생각을 해보면 어머니 세대들이 수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에서 이제 아모레가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이제 우리도 이제 국내로 넘어가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한국 시장을 보면은 초고가 럭셔리를 쓰죠. 네. 중국도 사실은 똑같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이제 한국의 이제 다른 기업, 다른 나라의 이제 중저가를 쓰다가 네. 자국의 화장품이 성장을 해요. 그러면 자국 브랜드로 수요가 넘어가죠.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은 초고가 럭셔리로 해외로 가요. 근데 지금 중국은 이제 이렇게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자국 브랜드로 가는 그리고 초고가 럭셔리로 가는 딱 중간 지점인데 네. 자국 브랜드를 선호를 하는 게 거차오라고 해서 예. 이제 우리로 치면 그렇죠. 애국주의. 우리 거 쓰자. 네, 우리 거 쓰자 그런 건데 중국의 문제는 저희 입장에서 문제죠. 네네. 그렇죠. 젊은 친구들이 거차오를 합니다. 네, 이제 젊은 MZ 세대들이 이제 거차오를 하니까 이게 무시할 수 없는 트렌드가 돼요. 그러면은 그런 우려가 들어간 거는 사실은 3년 전부터예요. 그러면 이제 LG생건이랑 아모레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아모레 같은 경우는 계속 빠지긴 했는데 LG생건은 작년 상반기까지는 괜찮다가 맞아요. 버텼죠. 예, 이렇게 무너졌는데 네. 이게 그러면은 브랜드력이 진짜 무너진 거냐? 라고 하기가 당연히 조금씩은 무너지겠죠. 왜냐면 중국이 경제를 성장을 하고 자국 브랜드가 올라오니까 이거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는데 이게 떨어지는 폭이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냐 아니면 여기서 지금 이 수준이냐는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누구도 모르죠. 네. 그래서 이게 브랜드력이 떨어졌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예스인데 과하게 떨어졌냐라고 하면은 그건 퀘스천이에요. 근데 또 그 브랜드가 다시 입지가 좋아질 어떤 모멘텀은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 모멘텀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네. 이게 모멘텀을 찾으려고 보니까 중국에 락다운을 했어요. 네. 이게 락다운을 하면서 그러면 시장에서도 너네 브랜드력이 떨어진 것 같아. 근데 아니야? 그럼 우리가 확인해 볼게 하고 실적을 딱 갔는데 락다운.
하면서 4분기 실적 무너지고 1분기 실적 무너지면서 주가는 반토막이 네. 되는 그림인데 지금의 이제 시장의 분위기는 브랜드력은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618 타 브랜드하고 좀 확인을 하거나 이런 것이 이게 618 데이터로 예, 예. 좀 보통 많이 아, 최근에 나온 거네. 네, 예. 근데 이게 그 락다운 때문에 사실은 데이터가 좀 왜곡이 돼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에스티 로더나 이제 뭐 저희 로레알 이런 기업들이랑 예. 이제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로레알 같은 기업은 우리나라 브랜드보다는 이제 브랜드가 좀 많은 사이즈가 좀 큰 기업이기 때문에 예. 이게 중국의 물류센터가 우리보다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LG나 이제 아모레 같은 경우 상해 물류센터가 있고요. 상해가 락다운을 했기 때문에 조금 불확실히 더 큰 상태에서 프로모션 행사를 좀 못 했을 거예요. 그럼 이제 618 데이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불확실히 좀 들어가는 거고 이거를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광군제죠. 근데 그럼 11월이니까 시간이 너무 멀어요. 예. 네. 근데 시장의 눈높이는 어차피 브랜드력이 떨어졌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매크로 상황은 좀 개선이 되니까 지금의 시장의 이제 뷰는 정치적인 이슈가 없으면 괜찮으면은 이제 바닥 잡기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겠다라고 보는 게 지금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보시는 뷰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이제 불확실성이 좀 많다라고 보는 게 정치는 사실은 저희가 좀 예측을 좀 하기는 그렇죠. 어려우니까 쉽지 않죠. 그 부분을 빼고 봤을 때는 불확실이 많이 줄었죠. 아 오히려 이제 네. 지나갔으니까 왜냐하면 브랜드력에 대한 기대치가 없고요. 아. 우선은 시장의 기대치가 없고 네. 그리고 중국의 봉쇄가 확실히 나아졌고 그리고 이제 기업들의 그런 운영면도 이제 4월, 5월, 6월을 비교를 했을 때 4월, 5월, 6월이 흐름이 좀 괜찮아요. 그럼 당연히 실적은 2분기 실적은 조금 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이게 특히 이제 중국주 같은 경우는 모멘텀으로 좀 많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는 조금 볼만한 주식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갖고 있던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들어갈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지만 네. 주주들 입장에서는 아, 슬프죠. 기대감 그러니까요. 기대할 게 없으니까 네. 아직은 좀 더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겠죠. 만약에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게 주가가 너무 빠르게 빠졌기 네. 때문에 맞아요. 사실은 이제 저도 그 부분이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책임을 좀 느끼는 부분이고 되게 좀 많이 좀 공감을 하시는 부분인데 이게 만약에 어느 정도 빠졌을 때는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상황이 될지는 아무도 그렇죠. 누구도 몰랐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그럼 어떤 판단을 해야 되냐고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아 저는 상황이 지금 개선될 걸로 좀 보기 때문에 특히 매크로 상황 네. 개선될게 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고 근데 변수는 정치는 저희가 진짜 모릅니다. 이게 어쨌든 간에 주가가 가장 과거에 많이 빠졌던 게 사드 보복 네. 그리고 정치적인 이슈가 좀 불거졌을 때이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터지면은 사실은 그거는 좀 포지션을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럭셔리 브랜드가 좀 어렵다라고 네. 한다면 예전에 이제 항상 우리가 뭐 대안으로 뭐 일본은 우리나라 색조 많이 쓰고 그거 가지고 이제 중국도 많이 쓸 거야 젊은 층이 물론 이제 애국주의가 좀 만연해 네, 있는 네,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최근에 이제 일부 색조 라인들 중소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얘기하는 사람들도 좀 있고 저희가 이제 브랜드 업체 말고 이제 ODM 업체들에 대한 눈높이도 네, 이제 네. 봐야 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이 두 개 중소형과 ODM은 좀 나은 상황인 건지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ODM 기업, ODM, OEM 기업 같은 네. 게 지금 한국 콜마랑 이제 코스메틱스가 그렇죠. 있는데 사실은 주가 흐름을 보면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상황 자체는 이제 큰 흐름은 비슷하다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색조는 특히 중국에서 색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지금 걱정을 하는 그런 것에서 모두 빗겨나 있는 카테고리거든요. 중국에서 OEM을 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코스믹스 같은 경우는 자회사가 상장을 합니다. 네, 예,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전에 슥닷컴처럼 이스트? 네. 예, 아, 웨스트인가요? 아, 이스트죠? 이스트 예, 맞습니다. 예. 이게 그러면은 당연히 지금 빠진 만큼은 회복을 하는 거는 맞는데 이게 자회사가 상장을 한다는 거는 좀 길게 봤을 때 수급이 쪼개질 수 있다는 그렇죠. 투자자분들의 우려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주가를 조금 누르는 요인이 되기는 해요. 근데 만약에 산업적인 면을 봤을 때는 OEM, ODM이 좋은 거는 맞습니다. 저희 질문이 들어와서 그런데요. 네. 지금 저희 탈중국
발언이 나왔잖아요. 네. 이거가 이제 유통주에 영향은 없는지. 유통은 없어요. 그렇지, 아무래도 뭐 내수. 네, 이제 화장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인 게 굉장히 네. 많이 엮여있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유통은 면세를 면세 빼고 정도. 봤을 때는 네. 없습니다. 왜냐면은 대부분의 비즈니스가 이제 저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수죠. 네, 내수기 네. 때문에. 근데 면세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아. 네. 근데 네. 지금 이제 면세가 워낙 뭐 기대감이 없, 기대감이 네. 없는 게 워낙 안 좋으니까. 네. 그쵸. 뭐 높아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어차피 뭐 지금 상황 정도 유지 아니겠어요? 뭐 그렇게. 아, 근데 이게 정치적인 거는 저도 항상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보통 그렇게 보통 많이 생각하시고 저도 사실은 네. 그렇게 많이 접근을 하는데, 이게 정말 저희가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도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는 이게 또 큰 이벤트가 훨씬 더 크게 또 나오기도 네, 하고 네. 주가도 그렇죠. 네. 왜냐면은 만약에 중국에서 정말 어떤 센 액션을 하게 되면은 네. 지금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매출이라든지 그런 게 좀 내려앉을 수가 있어요. 네. 마지막 질문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꼭 하시고. 아니요, 아니요. 없으세요? 저도 뭐 마지막 네. 질문 하려고 했어요. 아, 네. 네. 아, 저는 편의점 한 번 더 하고 네. 싶어가지고 편의점 탑픽. BGF가 좋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최근에 장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되게 힘들고 저도 이제 투자자분들이랑 되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힘들 때는 제 생각에는 간단한 게 좋아요. 정말 간단한 투자 포인트. 지금 왜냐면은 장이 내려앉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으로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는 코리아 에쿼티가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내려앉았는데 밸류에이션을 얘기를 한다는 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럼 지금 같을 때는 어떻게 보면 되게 명확한 정말 깔끔한 게 나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은 단기적으로는 좀 안 좋아요.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온라인 포지셔닝이 없어야 되고 네. 리오프닝의 수혜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애들이 학교를 갑니다. 근데 방학이잖아요. 곧 있으면 방학, 그거는 그렇지만 방학은 짧잖아요. 아, 그리고 네. 또 요새 방과학, 아니 방과학습이 아니라 학원에 가죠. 학원도 가고 뭐뭐 네. 뭐 방학 때도 뭐 할 걸요? 저도 이제 학부형이지만 잘 뭐 집사람이다 해서 뭐 할 거예요. 네. 뭐 있을 걸요? 나가긴 나가니까 네, 애기들이 가긴 가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정말 명확한 어떻게 보면 깔끔한 거는 BGF가 퓨어하기 때문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고, 2, 3분기가 성수기고 네. 과거 그렇죠, 2, 3분기는 그렇죠. 성수기를 누리지 못했어요. 저희가 나가서 음료를 못 사 먹었어요. 네. 근데 이제는 애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나가서 음료를 사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마진 개선에 되게 좋은 카테고리입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편의점에서는 사실은 퓨어를 선호를 하는 게 지금은 좀 맞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네. 화장품 쪽에서는 네. 제일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탑픽 뭘로 보고 계세요? 이게 사실은 되게 이게 상황이 좀 어려워가지고 네. 이제 탑픽을 사실은 화장품을 말씀드리는 게 되게 조심스럽고 어렵고 네. 그리고 이제 반등 포인트가 똑같아요. 네. 아. 이게 어차피 이제 산업이 개선되는 거랑 이제 비슷한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제 지금 이제 저희가 화장품주라고 하면 LG랑 이제 아모레를 보통 그렇죠, 이렇게 예. 보는데, 저는 이제 LG를 조금 더 선호를 하는 게, LG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깔끔해요. 스토리가. LG 생건 같은 경우는 브랜드력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아예 바닥을 천 상태고, 실적이 4분기, 1분기를 아모레랑 비교를 했을 때 훨씬 안 좋아요. 그랬었죠. 네. 예. 그러면 훨씬 안 좋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고, 이제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LG 생건은 중국에서 또 좀 이슈가 있었거든요. 왕홍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네. 기대치가 훨씬 낮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개선될 수 있는 룸이 좀 더 많아요. 근데 이제 화장품은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사실은 펀더멘탈 분석이 유통처럼 이렇게 좀 쉬운 종목은 아니고 너무 외부적인 변수가 그렇죠. 많기 때문에 네. 이게 외부적인 요인을 먼저 체크하시고 종목을 보시는 게 조금 더 마음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유통업종 알아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명주 애널리스트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어서 국내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많이 안 좋습니다. 코스피 2305.42선, 코스닥은 729.48선에 마감됐습니다. 중간중간 장중에 제가 확인했을 때 막 2200까지 간 걸 확인해가지고 조마조마 했거든요. 오늘 왜 이렇게 더 빠졌는지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왜인가요? 왜 이렇게 더 빠졌는지요? 네.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월요일 반등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생각을 많이 했었겠죠. 야, 이 정도면은 그래도 바닥에, 저도 제가 이제 방송 나가서 뭐 시장이 좋다, 간다, 뭐 이런 얘기를 안 드려요, 저는 항상. 어느 정도까지 가시면은 좀 정리를 하셔라, 줄이셔라. 네. 어디 깨지면 팔아라, 이런 얘기만 하지. 네. 뭐 시장이 좋습니다, 나쁘니, 이런 얘기를 왜 안 해요? 네. 시장을 별로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너는 왜 주식을 가지고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이러신 분이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궁금하시겠죠. 네.
왜냐면은 그런 거예요. 시장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첫째로는 너무 많이 빠졌고 네. 너무 많이 빠졌을 때 반등폭 자체가 나올 때는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가장 멍청한 짓이죠. 내가 시장보다 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믿음. 왜냐면은 아니 제가 그래도 하루 종일 10시간씩 시장 보고 네. 여러분들께 시장 말씀드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시장 대비해서는 나는 좀 더 잘할 거야라는 믿음. 이런 것들 때문에 주식을 많이는 못 줄이고 버티고 있다가 이렇게 얻어맞은 거예요. 네. 저도. 네. 근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자리에서 주식을 다 정리하냐? 아니 뭐 다 정리하면 좋죠. 할 수 있으신 분들은. 내가 아직까지 주식해서 수익이 나 있고 시장이 더 안 좋을 것 같다면 깔끔하게 파시고 다시 하면 되잖아요. 네.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지금 골이 깊기 때문에 나중에 올라가는 산도 높을 겁니다. 그래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파시면 제일 좋아요. 네.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분석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내가 장기 투자자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비중에 대한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 비중에 대한 조절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벌어지냐. 기계적으로 하면 돼요. 전저점 깨지면은 팔고 전저점 치고 올라가서 다음 저점에서 못 올라가면 팔면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오늘 지금 코스피가 지난 목요일 저점을 깨고 내려갔어요. 네.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더 깨지는구나. 코스닥은 아직까지 전저점보다 덜 깨졌어요. 네. 그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야 코스닥은 괜찮아. 이게 아니라 코스피도 깨졌으니까 코스닥도 깨질 거야. 이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수급처럼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았느냐. 물론 이제 많이 팔긴 했죠. 외국인들 수급 흐름을 보시면은 제 예상보다도 매도가 특히 코스닥 쪽에서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닥 수급 요때 이제 들어왔을 때 우리 뭐 3프로에서도 비차익 매수 분석을 한 적이 있지만은 제가 요날 2300억 나왔을 때 아침에 100억 매도 나올 때 한 1000억 정도 더 나올 거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 수준까지의 매도 정도에서는 좀 마무리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외부 변수가 어때요? 결국은 나스닥 깨지고 시작하니까 더 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수급 흐름이 나타나면서 단기적으로 반등 나올 때 이러한 외국인 수급과 함께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그것은 결국은 기대 상황이에요. 지금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도 외국인들 5% 3,800억 그 다음날 2.7% 7% 올라오는 동안 예, 3,800억 다 판 거는 1% 빠질 때 다 팔았습니다. 물론 그 동일한 물량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은 이러한 수급 흐름을 봤을 때 결국은 시장의 투자자들의 눈높이는 어떠냐? 사더라도 공격적으로 살 필요가 없다라는 심리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 호가감 얇아지고 작은 매물에도 크게 흔들리는 이런 심리적인 시장이라고 한다면은 말씀드렸듯이 전저점 깨질 때 던지고 치고 올라올 때 사고 단기적인 매매는 그러한 부분 쪽으로서의 전략들이 맞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전저점 깨지는 시장을 보면서 코스피 뭐 하락 압력이 조금 더 심해질 수밖에는 없는 시장이었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고 뭐 그렇게 평가를 내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도 좀 강세를 보인 종목이 있습니다. 농심인데요. 네. 좀 농심이 오른 이유가 좀 특이해가지고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베트남이 한국을 제치고 전 세계 라면 소비량 1위로 소비량 1위로 등극해가지고 올랐구나. 네. 1인당 이제 네. 라면 섭취 개수가 우리나라가 70몇 개, 뭐 베트남이 80몇 개에서 한 7개인가 8개 많을 거예요. 네. 근데 베트남은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국가입니다. 예, 1억 넘죠? 아마 한 1.8배 정도 많을 거예요. 그 국가의 라면인데 농심이 왜 올라? 농심의 익스포저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크게 4개 국가입니다. 한국, 중국, 러시아, 베트남. 죄송합니다. 오리온이죠, 이거는. 아, 네. 제가 착각을 했어요. 예, 농심은 익스포저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럼 왜 올라왔느냐? 농심이 지금 해외 쪽에 굉장히 많은 공을 좀 드리고 있어요. 북미 지역이라든지 이러한 부분 쪽에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이러한 뉴스 때문에 올라왔다고 하는데 아까 이제 3%에서 이용진 차장님이 이 얘기도 하셨지만은 네.
아,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제가 베트남에서 베트남을 가본 적도 없고, 네. 베트남에서 농심 라면을 사 먹어본 적도 없고. 그러면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농심의 라면이 베트남에서 얼마나 팔리고 얼마나 마진이 나오느냐 이런 것들이 수반이 돼서 올라가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아닌 이 상승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좀 그냥 말 그대로 이벤트성 네. 흐름이 아닐까.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경기가 어렵다, 물가가 비싸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소비 침체 나오면은 뭐에 소비가 늘어날까? 우리가 2020년도 보면은 코로나19와 함께 방에 틀어박히면서 라면 소비 많이 늘었거든요. 그쵸. 나중에 경기 침체 진짜 오면은 사람들 뭐 먹겠어요? 쓸데없으니까 라면 먹어야죠. 물론 이제 저의 과도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은 이러한 부분들도 나중에 이제 라면주들을 볼 수 있는 하나의 뭐 이슈가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혹시 짚어주실 종목? 특이했던 종목 있으신가요? 특이했던 종목이요. 뭐 반대로 얘기하면은 최근에 이제 FNF가 좀 많이 빠지고 있죠. 네. FNF는 뭐 잘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중국 익스포저가 굉장히 높은 의류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탈중국 뭐 이런 얘기와 함께 어제도 7.5% 가량 하락을 했고 오늘도 5% 이상 하락을 하면서 중국 영향 제일 많이 받는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뭐 화장품주들 벌벌 떨었다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FNF가 또 돈 제일 많이 버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중국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흔들린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금요일입니다. 내일 주말 푹 잘 쉬시고요. 다음 주는 우리 셋입니다. 삼천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셋시에 네. 뵙는 걸로. 안 잊으시겠죠, 이러시면? 삼천이요? 가자 좀 제발. 제발 가자. 네. 네, 여러분 3시에 뵙겠습니다. 잊지 말고 꼭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말 푹 쉬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